남해안에 가보고 싶은 섬을 소개하는 순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매물도를 소개합니다. 등대섬으로 유명한 소매물도의 그림 같은 절경을 정영민 기자가 소개합니다. 일본 대마도와 불과 70km 거리인 남해안의 끝자락 작은 섬 매물도. 산책길을 따라 오르다 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 망태봉 정상에 다다릅니다. 남해안이 한눈에 바라다 보이는 곳에 자리 잡은 관세 역사관. 70년대 매물도 해상이 일본 해상 밀수의 주요 통로였음을 짐작해야 합니다.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으로 눈을 돌리면 또 하나의 섬, 등대섬과 마주합니다. 하루에 두 번, 등대섬과 소매물도를 연결하는 열목계라 불리는 이 자갈길이 열리면 걸어서 두 섬을 오갈 수 있습니다. 먹을 것도 있고 시원하고 바다도 보고 회도 먹고. 까만 밤 어선의 길을 밝혀주는 하얀 등대와 섬을 뒤덮고 있는 푸른 초원, 그리고 쪽빛 바다가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을 연출합니다. 깎아 자른 듯한 해안 절벽과 갖가지 기암 개석은 병풍처럼 섬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파도가 만들어낸 좁은 통로로 들어가면 시원한 해식 동굴이 나타납니다. 돌상어가 산란하던 장소라 해서 상어 동굴, 뱀이 용으로 승천한 곳이라 해서 뱀 동굴이라 불립니다. 소매물도도 관광하는 배가 있기 때문에, 요트 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즐기면은 100배의 관광을 더 즐길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소매물도 오시면. 지푸른 바다와 기암 개석이 빚어내는 남해 제일의 비경. 그곳에서의 시간은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